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제가 항상 종목 컨셉을 잡았잖아요. 안정적인 종목.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말했던 종목이 GNC 에너지인데 네. 그게 지금 목표가 갔어요. 그러니까 저는 항상 컨셉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, 그 컨셉인데 지금은 소형주, 그래서 네이버도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선택을 좀 해봤어요. 네. 선택을 좀 해봤는데 네이버가 최근에 가는 이유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. 시장 힌트가 좀다 나온 상황인데 그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한항공이 그 경영권 분쟁 가능성 때문에 간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3% 올랐잖아요. 그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한 이유가 인터넷 은행.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한다고 봐요. 분명히. 증권주도 인수할 수도 있고, 그렇죠. 증권사도.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예전에 네이버가 라인을 만들면서 다음이 따라서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그게 많이 이용할 수 기억 안 나네요. 그걸 해서 My 마 people. 마이피플이었어요? 그런가? 하여튼 맞겠죠? 그래서 마이피플 안 됐다가 망했었거든요. 그래서 둘은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아시겠지만 경쟁 관계예요. 그래서 한쪽에서 하게 되면 한쪽 무조건 따라요. 근데 최근에 그 보면은 그래서 두 회사의 사업이 거의 똑같은데 네. 카카오가 인터넷을 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볼때 네이버 분명히 해요. 근데 그 카카오 예. 네. 진짜 편하더라고요. 그쵸, 되게 편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아, 이제 이럴 때 보면 제가 좀 구세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카카오를 안 해요. 진짜요? 기존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모바일 뱅킹을 하는데 그 송금 진짜 편해요. 예, 네. 그 그렇다 네이버도 하더라고요. 진짜 욕심을 낼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실적으로 그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일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국민 메신저죠, 일본에는 예, 라인이. 그래서 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은행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럼 네이버가 제가 볼 때는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겠네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이게 추진이 될 거고 여기에 대한 또 후보군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제가 보기엔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봐요. 네이버 지금 부정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한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이건 좀 음모론적인 얘기지만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부사장 하던 윤영찬 부사장이 지금 홍보수석으로 갔잖아요. 그럼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지원도 솔직히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죠?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. 다만 뭐 어떤 자금적인 지원은 아니겠지만은 네.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. 그렇다면 정부 정책 테마가 있으면 안 되죠. 그죠? 그런 것처럼 그런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액면 분할의 어떤 악재를 제가 볼땐 단기간에 조금 이겨낼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네. 뭐딴거볼 필요 없고 그래서 그 은산 분리 규제 완화로 해서 인터넷 은행 진출 가능성 이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고 네. 그리고 작년에 자금 투입을 많이 했죠. 핀테크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사업 성과가 제가 볼 때는 올 연말 빠른 올 연말 정도 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신성장 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이런 이슈도 영 도움이 안 되는 이슈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. 하지만 어떤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인터넷 은행 이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차트 되게 마지막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야금야금 올라와지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마지막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. 네.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한 15만 5천 원 잡았어요. 15만 5천 원좀 잡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만 원 정도 일단은 잡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